당연히 보고 있겠죠? 나와요. 그분의 마지막 말을 전해야겠어요. 어, 나 여기 있어. 아저씨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? 평범하고 당신들 수준에 맞게 살아나가라고 하셨어요. 이제 그만 이리로 오시죠. 차 정도는 대접해 드릴 테니. 그렇구나. 힉스 아저씨가 그런 말을. 알았어. 평범하게 살아갈게. 평범하게 살아갈 거야. 노아, 에녹, 그리고 시온과 함께. 말이 안 통하는군요. 미안. 이제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어. 그래도 고마워. 이렇게까지 우릴 신경 써주는 사람은 처음이야. 평범하게 만났으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을 거야. 그렇지? 갈게. 이따가 봐. 사고는 되셨나요? 뭘 새삼스럽게. 가죠. 아벨을 막으러.
조금만 놀고 있을까? 비켜주실 생각은? 안 되는 거 잘 알면서 우리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어. 그렇다면 싸울 수밖에. 적을 푸지만 어쩔 수 없어. 아직이야! 아직 더 싸울 수 있어! 아벨의 무력화를 확인했습니다. 가죠. 안 돼! 닭이야! 제발! 제발 시원해! 깨어난 거야? 정말? 네 목소리가 들렸으니까. 그리고 나의 향한 적이도 확실히 느꼈다. 너인가? 그 적의 주? 너의 개인가? 아니군. 느낌이 달라. 넌 뭐지? 왜 나에게 적의를 드러내나? 가까이 오지 마. 뭐 상관없다. 나에게 적의를 드러내는 건 모두 죽이는 것.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모두 죽이는 그뿐임. 가까이 오지 마, 이 괴물아! 여기서 죽는 거야. 아! 꺼져! 꺼지라고! 아!
그뿐일 테지만. 멈추세요. 또 다른 숙명이 존재해. 당신은 지금 이곳에 존재할 때가 아닙니다. 다시 허공으로 돌아가세요. 곧 올 겁니다. 진정한 각성의 때가. 안 돼!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만나여 세상의 축이 돌아갈 때가 왔습니다. 그대는 실패하지 않기를.